안녕하세요, 요나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시즌2 정산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이번에는 1470분의 참새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41kg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들이 모였고, 병뚜껑으로 환산하면 18만 330개 정도의 병뚜껑이 모인 셈입니다. 시즌1이랑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양이 모이게 된 거죠. 왜냐면 대상자가 저희가 이번엔 4,000분이었잖아요. 시즌1 2,000분, 시즌2 2,000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즌1과 시즌2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시즌3에 별도의 재신청 하지 않으셔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수거 알림 문자를 저희가 수거 기간에 맞춰서 보내드리니까 그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꼭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뭔가 부담을 드렸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조금 먼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이 공룡을 보고 저희가 되게 웃었는데, 보시면 공룡이 총을 들고 너도 멸종되지 않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들에게 조심해야죠 우리. 그리고 아니 요 편지들 중에는 되게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서울환경연합분들께 감사하여 저도 작게나마 10월부터 후원을 시작했어요. 이런 말씀을 편지에 되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아니 또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 이제 문자 후원으로 이렇게 즉각즉각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진짜 할만 난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예쁜 엽서에다가 해주셨는데, 여기에 조금 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활동이랑 되게 비슷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꽃잎 김수영. 꽃을 주세요 우리의 고뇌를 위해서, 꽃을 주세요 뜻밖의 일을 위해서, 꽃을 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에서 같이 모아서 보내주신 편지가 이렇게 한 움큼이 왔어요. 참새를 그려가지고 PP로만 모았습니다. 예쁜 물건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박스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른 쓰레기와 다른 환경오염이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네,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 겨울 동안 가장 큰 숙제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근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비건 페스타 눈물을 머금고, 그쵸? 저희 너무 열심히 기대하고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놈의 코색을자 때문에. 네, 그래도 저희가 다음번에 꼭 상황이 나아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하면 꼭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비건페스타에 못 오셔서 아쉽지만 무언가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시죠? 플라스틱 일기쓰기 챌린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이 마감이고, 이제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 챌린지예요. 자기가 생활에서 쓴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 찍어서 포스팅을 하시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챌린지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사갑니다. 그래서 혹여나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쪽 주소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사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